국민의힘 정우택 전 의원이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공천 경쟁에서 승리해 5선 도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가운데 무소속 후보들이 국민의힘의 독주를 막겠다며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정우택 전 의원이 국민의힘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경쟁에 나선 윤곽근 전 고검장과 김기훈 변호사를 따돌리고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의원과 2위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는 4-5% 수준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 만에 흥덕에서 상당으로 복귀해 당내 최다선인 5선에 도전하는 정 전 의원은 충북에서의 승리는 대선 승리로 연결됐다며 상당과 대선에서의 동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청주 상당구는 물론이고 우리 정권 교체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리 충북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한 가운데 안창현 전 국민의당 서원 지역위원장에 이어 30대 워킹맘이 국민의힘의 독주를 막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관과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김시진, 김병호 교육감 정책비서가 사표를 내고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상당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시대의 변화나 시민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의당도 민주당에 이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가운데 무소속 후보들이 진보 진영의 지지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상당 재선거의 판세도 요동칠 수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